자, 고등학교 2학년 영어원 지학사 3과 후문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 알았죠? 물은 뭡니까? 공짜죠? 근데 물 없으면 못 살지, 그치?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삽니다. 어딜 봐도 물이에요. 누가 물 보조 국가라고 구라쳤습니까? 물 겁나 많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이 있어요.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 반가 이런 애들이 좀 어렵다. 화장실도 못 가서 밭에서 오줌 싸고 그런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무엇이 너의 마음속에 오는가, 무엇이 많은가, 떠오르는가 이런 뜻이게 되겠죠. 이런 것까지 수업해야 됩니까? 자, 언제 네가 물 생각할 때, 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 시원하다. 뭐라고? 나이트? 자, 보자. 네가 아마도 알 것이다. 대디어를 씨 말고 컷하고 할까? 아, 참, 이제 선생님 앞으로 수업시간에 욕하면은 1,000원씩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금방 한번 욕했죠? 욕할 때마다 1,000원이라고 얘기하세요. 알았죠? 예. 아니요. 모아서 태양이 용돈 주기로 했습니다. 자, 데디아를 왔으면 안 되고 있고. 자, 그것은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다시 뭐라고 시작?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복수명사 한번좀 체크 좀 하면 되겠다. 가장 중요한 서브스턴스. 자, 태성아, 서브스턴스가 무슨 뜻이야? 아, 물질이죠. 저뭔 개소리입니까? 야, 물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거리들 중에 하나야. 뭔 개소리. 네? 네. 개소리라 했습니까? 네. 그런 것까지 좀 그렇습니다. 500만 깎아주세요. 1,500원. 우리의 플래닛, 우리의 행성, 우리의 행성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의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이다. 이분 쏘 해석해봐. 이분 쏘. 심지어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 심지어 그렇다.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너는 아마도 웨이스트 뭐하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 물을 by ing 시작. 뭐? 함으로써죠. 뭐 함으로써? 라고 나옵니다. let이라는 것은 뭐야? 사역동사야. 자, 이게 전치사에서 ing 불렀고, 당연히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뭐 써야 돼? 동사 원형 써야 돼. 런닝 무슨 뜻일까요? 동사 원형으로. 어떻게 맞췄죠? 흐르다란 뜻이 있습니다. 물이 설마 뛰겠습니까? 나 물이야, 뛸 거야. 말이 안 되죠. 그것이 물이 흐르도록 함으로써 물을 갖다가 뭐 하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니네, 양치할 때 컵에 다 하냐? 컵 쓰는 사람? 없네. 우리 태양이 빼곤 없네. 나도 컵안 써. 이거죠. 당연히 그때 뭐야? 물은 흐르고 있죠. 수돗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새끼야. 방글라데시 사람 좀 생각하면서. 알았어? 근데 그 물을 아껴서 뭐할 거야? 물뭐 갖다 줄 것도 아니고. 어차피 버릴 건데. 아, 이런 생각 하지 안 된다고요. 알았죠? 자, when ing가 나왔죠. 뭐뭐 할 때. 다시 보라. when ing, 뭐뭐 할 때. 이게 지금 오화가 붙어갖고 병렬 구조네요. 여기도 ing, 여기도 ing. 두 가지 할 때야. 너의 손을 갖다 닦을 때, 너 이빨 닦을 때 단어가 왔어, 지금. 아, 브러쉬 씁니다. 이빨이 아니라 치아라지, 이. 자, let's meet. 자, 이거 읽어봐. 까디자 and 얘는 하자라 두 명을 만나보자. 그 다음에 보자. 아, 해봐 시작. 무엇이 이건 의문사겠네요. 무엇을이라는 물이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주동 걸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이 말이 갑자기 왜 생각나지? 자, 그래서 누구 먼저 얘기합니까? 예, 하사라 하사라. 카디자. 카디자 먼저 얘기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어요. 네, 소녀입니다. 네, 알겠어요. 걸 아는 단어 나왔다, 우리 태석이. 걸. 야, 야, 야. 자, 얘들아, 긴장해라. 태석이 아는 단어 나왔다. 자. 와, 웃자고 하는 거야, 태성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자, 주어하고 동사하고 좀 떨어져 있네요. 예. 컴마는 동격이죠. 예. 그래요? 카디자, 방글라데시의 소녀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쇼에서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해서, 의주동이야. 다시 보라고. 어떻게 해서 흐르는 물이. 여기 흐르는 물이라 안 나와. 이거 뭐라 해석되냐면, 오른쪽 그냥 맞출게. 수돗물이라 나옵니다. 수돗물이야, 숫돗물이야? 돗물이야? 이건 또 무슨 현상입니까? 어떻게 해서 수돗물이 그녀를 갖다가 학교에 유지시켰는지, 뭔 말이야? 수돗물이라는 게그 학교에 있다가 어떻게 유지시켰는지.
있게, 그녀를 학교에 있게 해줘. 그렇지. 학교에 있게 해줬어? 없게 해줬어? 있게 해주긴 했지만 상당히 불편하게 있게 해줬죠. 또 없게 됐습니다. 아예 학교도 안 가고 지혜 나와요. 알았죠? 없다가 생긴 거로. 네. 의주동으로 봐도 되고. 알았어요? 관계부사 뭐 여기 더 웨이가 빠졌다 해서 다 상관이 없습니다. 해석 방법은 뭐 그 방법을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 이런 거 따지 마세요. Like 뭐처럼. 방글라데시에 있는 많은 학교처럼이죠. 그죠? 끊으시고요. 카자 학교가 used to 해석 시에서 뭐 학원했다죠. 근데 지금은 아니야. 옛날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렉이 동사를 쓰였네요. 뭐하다? 부족하다. 알았죠? 네, 뭐가 부족했대요? 화장실. 화장실이. 수돗물이 나오네. 뭐뭇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으로 이런 수거가 있어. Run short of라는 단어가 있어. 이거 갑자기 생각나네. 자, 뭘 가진? 흐르는 물이 아니라 이거 다 수돗물로 해석하자. 수돗물을 가진 화장실이 부족했다. Hence, 뭐죠? 중요한 연결입니다. 니네가 잘 아는 그럼으로, therefore하고 thus하고 consequently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Hence 알아주세요. 여기도 그럼으로 한 번 더 나와. 자, 그럼으로 많은 소년과 소녀들이 would relieve 걔네 자신을 안심시켰대. 이거 수어 같아요. 무슨 뜻 같아? Relieve one themselves가 뭘까요? 아, 이게 용변보다 그런 뜻이겠네요. 아, 볼일을 보다. 네. 용변보다. 볼일을 보다. 네. 학교에서 볼일을 보다. 그럼 뭐, 똥고 좀 싸다. 이렇게 쓸 순 없으니까. 좋은 말 쓰자고. 알았지? 네, 해봐.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영어를 해봐. WC. WC가 뭐야, 이 새끼야. 일본 애들이 WC 쓰나? 토일리 쓰나? 토일리? 토일렛도. 너 화장실 가고 싶은데다가 영어로 뭔지 알아? 화장실 가고 싶어. 몰라? 어? 내가 알려줄게. 이게 제일 많이 써. 네이처 콜스. 뭔지 알아? 네이처 콜스 뭐가 부르는 거야? 자연이 부른다. 네이처 콜스 미. 자연이 나를 부른다. 그게 그게 생리현상. 나 화장실 가고 싶다라는 좋은 표현이야. 네이처 콜스. 알았지? 뭐 피스 이 친구들이라는 말이야. 이게 피스 이거는 다 오줌이야. 그런 말 쓰지 말고, 알았지? 씨발, 뭐, 고급 레스토랑 가는데 화장실은 잠깐 갈게. I wanna pee. 그러면 씨발, 진짜 이거 완전히, 진짜 산티 나는 네. 겁니다. 알겠죠? 네. 그거 알아? 큰 거, 작은 거 알려줄까? 네. 큰 거, 우리는 큰 거가 뭔지 알잖아. 그게 미국 애들 뭐라 표현인지 알아? 넘버 원, 넘버 투라 그래. 아, 예. 넘버 원이 큰 거고, 넘버 투가 작은 거야. 요거는 7세 이하의 유아들이 쓴 용어입니다. 니네 가가지고 또 넘버원, 넘버투 그러지 말고. 뭐예요? 또 여자들은 그렇게 쓴대요. 아니, 배스림이라 써도 상관없고, I wanna wash my hands. 손 씻다. 손 씻고 싶다. 이렇게도 쓴대요. 이런 게 바로 인마 진정한 현장 영어입니다. 옛날에 미국인 여친이 달려준 거예요. 내가 맨날 피 그러니까 제발 저 그런 단어 쓰지 말라고 그러고. 네이처 콜스 많이 씁니다 애들이. 근데 어떤 애들은 친구들 그냥 네이처도 안 하다 콜스 미 하고 막 맥주 마시다 말고 막 뛰어가더라고. 이것도 영화도 이런 표현도 있었네. 나도 몰랐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안심시키다. 알았죠? 여기 용변을 보다. 자, 용변을 요거 우드도요. 뭐뭐 하곤 했다야. 뭐뭐 하곤 했다. 어디에서? 재밌습니다. 어디에서? 들에서. 그죠? 밭에서, 우리말로. 근데 어떤 밭? 학교와 뭐한, 클로즈가 어디? 뭡니까? 어디? 가까운이라 형용사죠. 됐습니까? 예. 네. 그리고 그것이 컴마 위치죠. 이거는 엔딩수를 일단 바꿔보고, 선행사가 전체 문장이야. 알았어? 앞문장 전체 내용입니다. 산수증 받아왔고. 그것이 뭡니까? 들에 가서 용변 보는 그 작업시. 당연히, 매우죠? 화이트가 뭐라고? 꽤죠? 꽤, 뭐였다? 당황스러운이란 단어. 자, ING는 중요하죠. 자, 그래서 걔네들은 또한 뭐가 필요했대? 친구가 필요했대. 무슨 친구? 망볼 친구. 그 망보다라는 단어가 바로 벌써 stand guard라는 표현이었어. 망보다입니다. 망보다. 아, 옛날에 네 서리가 뭔지 알아? 서리? 네, 그 수박. 서리, 수박. 서리가 뭔지 알지? 네. 수박 서리 하면 수박 몰래 이제 훔쳐가는 거잖아. 수박다가.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정도 되는 것 같아. 친구랑 그 호두나무 이렇게 남의 집 열려있는 거를 따러 갔어, 몰래. 근데 내 친구가 자꾸,
야, 망바, 망바,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했던 거야? 망바라는 단어를 몰랐어. 망을 찾고 있어. 난 몰랐어. 그래갖고 나는 계속 친구 보고 있었거든. 근데 계속 걔가 나한테 그런 거야. 야, 망보라고, 망보라고 그런 거야. 근데 나는 무슨 뭐 그물망이 뭐, 뭘 보라는 거야, 자꾸. 그래갖고 내가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저녁 먹을 때 물어봤어. 엄마, 망보라는 게 뭐야?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 갑자기 심각하게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래? 라고 하는 거야. 딱 그렇잖아. 망보라고 한 상황은 뭔가 그치, 범죄적 그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썼을 거라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아무 얘기 못했지.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그걸 엄마한테 질문한 내가 바보였어. 자, 소댓 붙었죠. 이거 중요하죠. 해석 시작.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죠. 또는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되잖아. 이거 소댓 나온 거는 영작 시험 문제 나옵니다. 맞죠? 네, 이거 영작. 네, 암기하세요. 네. 그래서 아무도 뭐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지 않도록. 그렇죠?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Therefore 또 나왔어. 연결을 또 보시고요. To avoid 뭐하기 위해서 시작. 피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그래서 뭐 했대요? 카디사가 뭐하기 시작했대? 두 가지죠. 하나는 걷기 시작했고 두 번째 물어보기 시작했대. 학교 근처에 있는 집으로 걸어가고, 좀 자존심 있나 보냐. 두 번째 뭐야? 누구에게? 빨리 누구에게? 거주자에게 물어본 거야. 알았죠? 자, 물어보다니까, 뭐뭐에게 뭐뭐슬이라는 수요동사 쓰였는데, 요게 지금 해석이 뭐라고 해야 돼? 만약에가 아니겠죠. 뭐뭐에게 뭐뭐인지라고 해석이 돼야 되겠지. 그치? 뭐뭐인지라는 단어 또 뭐 있어요? 웨더라는 단어가 있죠. 됐습니까? 예. 네, 이렇게 해서 요거 시험 문제 뭐 내면 좋까? if 쓸래, 뭐 쓸래? that을 쓸래가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습니다. 어차피 that 다음에도 완전, if 다음에도 완전이야. 근데 내용상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that이야는 모두가 다 아는 거거든? 알았지? 근데 뭐 모르는 거 물을 땐 if를 써야 돼. 표표 주세요. 자, 걔네들이 누가 화장실을 갖다 쓸 수 있는지를 갖다 물어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One day, 어느 날, some kids, 어떤 애 새끼들이, notice는 5형식으로 저렇게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필기가 돼야 돼. 여기 ing 표 주세요. notice, 목적 ing 잘 나와요. 자, notice 뭐 하다야? 감지하다야. 어떤 애들은 감지해서 그녀가 뭐 하는 걸, 이것을 하는 걸 감지하고요. 애들이, 이것이 뭐였어? 빨리, 이것이 뭐였어? 빨리. 이것이 뭐였어? 빨리, 이것이. 다른 집들 막 방문하는 거였잖아, 그지? 근데 애들이 예를 들어 술을 질렀대. 야, 다른 장소로 가봐. 뭐 하도록? 배그가 뭔지 알아? 원래? 구걸하다야. 배그 투부 정사는 뭐 간절히 부탁하다, 뭐 부탁하다 정도로 해석합시다. 알았죠? 네, 부탁하도록. 뭘 부탁하도록? 화장실 갖다 사용하는 걸. 자, 다음. 그래서 카자가 felt so bad that she stopped going to school. 이것도 암기. 이거 니네 왜 이렇게 쉬워? 교과서가. 이거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니네 잘하는 거 뭐가 나왔어? 지금 so 대신 나왔죠. 자, 해석 시작. 이거는 떨어져 있으니까 뭐라 해석해? 너무 뭐뭐해서죠. 그죠? 자, 너무 뭐해서 기분 나빠서 뭐 했대? 학교 가는 걸 멈춰버렸대. 내용이 시술 문제 나오겠네. stop 다음에 ing 중요. 이거 ing 발표해 주시고요. 기분 나쁘다고 인생을 버리게. 싸가지 없네. 응? 알았어? 뭐 그렇다고. 네. 근데 어떻게 살아? 걔네들은 살 수 있지. 어렸을 때 익숙했으니까. 근데 우린 거기 가서 살려면 니네 못 살지. 그녀가 사실을 미스 뭐 했단 얘기야, 이게. 빠졌단 얘기야. 그치? several 뭐를? 며칠을. 어디에? of school 학교에. 뭐 하기 위해서 to search. search가 뭐야? search. 그러하니죠.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러한 토먼트를, 토먼트라는 단어가 뭐야? 고통이야. 알았어? 그러한 고통, 토먼트 단어 알고 있었어요? 좀 알고 있었습니까? 네. 자, 럭킬리가 뭐냐면, 빨리 럭킬리. 운 좋게도 지금 그녀의 학교가 뭘 가지고 있어? 화장실 가지고 있어. 어떤 화장실? 수돗물을 가진. 자, 땡스트가 뭐죠? 뭐뭐 덕분에. 뭐뭐 덕분에 이렇게 해서 뭐뭐 때문에야. 일, 어떤 일? 이렇게 하고 MPP네요. 네, 발표해 주시고 어떤 일? 행해진 일. 알았어요? 다시 해석 시작. 행해진 일. 뭐에 의해서? 체러티에 의해서. 체러티는 뭐야? 네, 자선단체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이면 또 컴마 위치니까 자 위치들에 컴마 있으니까 됐으면 안 되고요. 엔드 잇으로 바꾸시고요. 자 그렇다 암령을 의미한다 데디아를 카자가 더즌 해부터 뭐라 해석하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알았죠? 뭘? 자 디리드가 뭔 뜻이야? 뭐뭇을 다루다죠. 자 처리하다. 뭘 다룰 필요가 있어? 화장실 이슈. 이슈가 뭐지? 문제를 애니모어 더 이상이야. 나 애니모어 잘 알죠? 더 이상 뭔 말이다. 그치? 이 문제를 갖다 다룰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즘에 나 여기 잘하고 있냐? 순서 맞게 하고 있어? 아, 뭔가 빠진 것 같지? 그녀가 자 look forward to ing 해봐. 시작. look forward to ing 찍었습니다. 이 to는 무슨 to? 전치사 to다. 뭔뭐을 학수고대하다. 예. 이 ing 쓰는 것이 문제 잘 나옵니다. 전치사 to라서 자 뭔가 고대하다. 뭐하는 거? 학교 가는 걸 고대하고 있다. 학교 되게 가고 싶어 하는데요. 옛날 가기 싫었는데 she makes sure. make sure는 무슨 뭐라 해석하면 될까? make sure to 반드시 원마하다? 예, 즉, 꼭 원마하다라 해석하자. 맞죠? 예. 꼭 그녀는 attend 뭐한대? 출석한대요. 알았죠? 참석하다. 매일 학교에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본문 4 볼게. 이제 저기 누구 나오겠네요? 하자라. 하자라. 얘 남자게, 여자게? 네, 남자. 여. 이거 성차별하네요. 여. 여자 한 명 나왔으면 누구 나와야 돼, 이제? 남자 나와야 되는데 왜 둘 다 여자야? 어? 왜 이래 이거 교과서? 어? 왜 그런 거야? 글 쓴 사람이 여자라서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실제겠죠, 그죠? 네, 실제 아니에요. 실제겠죠. 아닐 걸로. 무조건 실제입니다. 실제 이름도 실제일 겁니다. 오늘날 주어 찾아. 원이 주어입니다, 무조건. 뭐 중에 하나. 여기 저 is가 동사네요. 아 쓰면 안 되겠죠. 세 개 중에 가장 주된이죠, 메이저. 주된. 관심사? 이건 걱정이라고 할까? 관심사라고 할까? 걱정으로 할까? 걱정거리로 왔어? 어. 걱정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lack of clean water. 깨끗한 물의 뭐다? 부족이다. 맞죠? 네네, 선생님이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lack의 반대말은 뭐라 했죠? 어, 그게 뭐라고요? 싸대기지 맞고 시작하자. 뭐라고? 안 되니까 이제 렉의 반대말이 뭐라고? 아, 그래. 어 그래 자우. 어 그래 자우. 어 뭐? 넌 주먹으로 말 준비해. 준무가 예. 어 애들이 수준이 좀 이하다. 렉의 반대말이 뭐야? 부족이요? 부족? 뭘로 해야 되죠? 얘들아 니네 1년 선배들이 이렇다. 어 여기서 분명 이거 듣는 사람들 중에 바로 생각 안 나는 사람 한 명쯤 있어요. 아니야 얘네들은 다 알아. 아 그래요? 우리 쓰레기네 얘들아. 아유 나 알았는데? 아 어벤던. 아 어벤던? 뭘 버려 이 새끼야. 어벤던스. 다시 뭐라고? 알죠. 이거 한 선생님 서른 번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내가 니네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내가 사실은 매달, 세 달도 아니야. 매달 똑같은 강의를 하거든? 예. 매번 새로. 그러면 매달 똑같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애들은, 어, 저 선생님 수업 재미없다. 똑같은 말만 한다. 그래서 학원을 끊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어, 매번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는 느낌이에요. 어, 그지? 어,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많이. 내가 많았어요. 이렇게. 네, 큰일 났어요. 5분 남았어요. 그럼. 네? 이게 5분 남았어요. 5분 안 남았어요. 딱 5분 남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예? 예? 몇 시 이상해요. 조금 느린데요? 조금 해서 많이 느린데요? 지금 몇 시인데요? 45분이요. 네, 45분이요. 9시까지 하면 되지, 뭐. 하자. 하자. 이름 어렵게 졌어. 이거 왜 카자라고 쓰고. 아, 하자라. 자라. 자라. 어? 하도 자라죠. 하도. 죄송합니다. 하자라가, 이것도 동격이죠. 10살 애인데, 자, 스펜드 시작. 스펜드 시간. 왜 안 해? 다시 시작. 스펜드 시간. ing, 아 힘들어. 다시 시작.
spend 시간, ing, ing. 두 가지야. 자, 뭐 한다. 걔네 많은 시간을 뭐 한대? 걷고 기다리는데, 물을. 그냥 get up. 일찍 일어나는데, early. 4 days a week. 해석해봐. 일주일에 4일은 일찍 일어나는데. 뭐 하기 위해? Go, collect, go collect water. 가서 물을 수집하기 위해. 알았죠? collect가 수집하다라는 동사야. 그녀에게. 저기도 질문해야 돼요. 원래 go 다음에, 봐봐. 봐봐. go to collect. 이렇게 쓰는 게 맞거든? 어? 아니면 to 대신에 go and을 쓰거든? 근데 요즘 영어에서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go 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 가능합니다. 하도 많이 쓰여가지고 생활에서. 뭐뭐하러 가다라는 의사 보러 가는 거 뭐라 그래? go see a docto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이것도 질문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하죠. 자, 원데이 어느 날 하자라가 set out. 자, 무슨 뜻이야? 출발하다. 아, 나 얘네들 수준이 너무 이하라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왜 S 안 붙었어? 아우, 창피해. 아우, 나 이런 거, 이거 녹화하고 있다는 게 내가 자신이 너무 창피해 죽겠어. 어떻게 좀 해봐. 태성아!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왜 S 안 붙였냐고. 어, 그렇죠. 과거입니다. 네. set. 출발했다. before dawn. 아래가 아니라 dawn. 네, 이게 새벽이야, 새벽. 알았어요? 새벽. 자, 가까이 있는 스프링. 스프링이 뭔지 알아? 새. 야, 샘이야. 이게 또 봄이라 하지 마시고. 용수철. 네, 용수철. 스프링, 샘. 튀어져 나오는 거잖아? 어? 계절의 시작이 튀어져 나오고, 새싹도 튀어져 나오고, 계절도 튀어져 나오는 게 스프링이잖아요? 자, 근데 이것이 어떤 샘이냐? 라고 꾸며주면 되겠네. 자, 클로스트. 가장 가까운. 이거 뭐라 해석된다 알아? 이게 워터 소스가 물 근원지니까 그 한자로 수원지라 그래. 수원지. 알았어? 경기도 수원이 아니라 물의 소스가 있는. 알았죠? 그녀의 집에 클로스 때문에 투가 나온 거죠. 클로스 투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어쨌거나 다음은 동명사가 주어입니다. 겟이 도착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도달하다. 도달. 여기에 거기에 도달하는 것은 동명사가 좋습니다, 지금. 자, 뭘 포함하고 있었어? 인발부 포함하고 있었다? 위험한 등반이야. 맞지? 클라임이 산 타는 거죠. 맞죠? 에, 근데, 다운이니까 뭔 말이야? 아래로야. 이게 뭐죠? 이게 절벽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야? 산 위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벽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 거야. 700피트. 오케이? 가는 길에 올라갔던 것도 있고 내려갔던 것도 있고. 아, 몰라. 일단 출발은 씨 내려가야 되는 거야. 지금 내용상 포함되어 있다. 그냥 포함되어 있다. 모르겠어요. 그냥 보통 그러면은 저기 뭐야 다운 대신 오버를 먼저 쓰겠죠. 업을 쓰던가 뭘 쓰겠죠. 근데 다운을 썼다는 얘기는 내려간다는 얘기로 해석해 줄지 뭐가 나왔어. 그냥 내려간다 안 했어? 700피트 저희가 내려가는 것도 그래 내려가는 걸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려갔으면 당연히 올라오기도 해야 됩니다. 보통 만약에 얘가 밑에 찍었으면 저 다운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 거야. 올라간다는 얘기를 먼저 쓰겠지. 빨리 중국 유튜버 나 얼마 전에 봤어. 그 고산지에 사는 사람들 올라가다가 다 죽으려더라. 이거 참고라 여기 짝대기 있잖아. 여기 짝대기 있으면 무조건 단수로 써야 돼. 여기다 핏 쓰면 안 돼. 여기도 있잖아. 여기 짝대기잖아. 이어 S 붙이면 안 되고, 알았죠? 풋이 핏의 단수형이야. 700피트면 1피트에 30cm니까 37에 21. 아, 대충 계산해. 잘 모르겠어요. 자, 그녀가 스킵했대. 뭐였대? 껑충 뛰다가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건너 뛰다죠? 그녀가 뭐 했다는 얘기야. 아침에 건너 뛰었대요. 아침에 건너 뛰어서 끊으시고요. 컴마 다음에 아닌지 자신있게 뭐뭐 하면서라는 뭐다? 분사구문이다. 뭐 하면서 그녀가 어라이브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At the spring. 어디에? 샘에. 뭐 전에? 누구 전에? 빨리 누구 전에?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The others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대부분 전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1번이고 또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두 번째 shorter. 더 짧은 기다림이죠. 그죠? 더 짧은 이렇게 한 거야. 그치? 반전이 일어나겠죠. 나만 부지런해? 아니겠죠. 다른 턱이 더 부지런해. 분명히 있겠지. 그지? 넘겨보세요. 네, 알겠어요. 아우, 진짜.
니네 가도 돼. 지금 50분 됐냐? 어, 가도 돼. 열심히 해라, 희은아. 어? 어? 우성부의 명성을 네가 이어가야 돼, 인마. 선생님 만나가지고. 우리 민재도 3등급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1등급 찍고 있거든. 자. 자, 이거 당연히 뭐가 중요해? 하우에버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네, 가시고요. 자, 이거 알고 있어요? 어폰 ING. 이것도 몇 번 했는데, 어폰 ING. 이거 업을 안 써도 돼. 원 ING. 무슨 뜻이야? 아씨!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뭐 하자마자, 자, 어디에? 그 셈에 도착하자마자. 자, 리치란 단어는 어디 어디에 도착하더란 전치사 투 같은 거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셈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발견했어. 뭘 발견했습니까? 데디어를 많은 사람들이 이미 뭐 했던 거야? 아, 뭐라고? 새벽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다? 떠났다라는 거야. 알았지? 집을 떠났다는 얘기야, 이거. 알았지? 여기 중요한 게 뭐야? 이거죠. 이거 뭡니까? 과거 알려줘. 왜 과거 알려? 아, 이거 대과거 써야 되죠. 여기가 과거죠. 알아낸 건 과거지만은 쟤네들이 실질적으로 집을 떠났던 건 언제가 돼야 돼? 더과거가 돼야 되니까. 저 필표 줘야 됩니다. 이분도 갑시다. 시작.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녀가 올데이 하루 종일 기다릴지라도 뭐하기 위해서 그녀의 어떤 팟 항아리라 할까요? 항아리를 갖다 뭐하기 위해서 필업 채우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릴지라도 그녀는 뭐할지라도 한마디로 되게 힘들지라도 뭐했어? 데디어라고 느꼈어. 알았지? 아, 요거는 좀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지만 요거는 부사절을 이끄는 대시예요. 알았죠? 네, 앞에 어떤 원인이 되는 특히 감정의 원인. 알았어? 감정의 원인. I feel sad that 뭐야? 데디어라서 슬프다. 알았죠? 어, 그렇죠. 오늘 건우가 아프대. I feel so sad. 네. 아, 건우 이제 sick 하면 되겠네요. 자, because 왜냐하면은 그녀가 실제적으로 뭐였기 때문에 물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대요. 때때로 그 줄은 너무 과대 길대 뭐하게 물을 얻기에. 그 다음에 그녀는 또 몇 시간? 6시간을 더 걸어야 된대. 어디에? 다음에 수원제 가장 가까워. 다음에 알았죠? 다음에 가장 가까워. 네, 이거 투투용법 알죠? 너무 원마해서 원마할 수 없다. 근데 원마하게 너무 원마하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됩니다. 자, 마저 좀 할게요. 힘내세요. 자, 이 두 명처럼 리얼리 해석 뭐라 하지? 거의라고 하죠. 거의. 자, 거의 하프 더 피플이니까 절반입니다. 세상에 있는 절반이. 저가 복수예요. 돈트입니다. 자,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 물에,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라 합니다. 그죠? 접근이라는 얘기는, 그죠? 뭔 말인지 알겠지? 깨끗한 물에 접근이 의미한다. 모든 것을 그들에게, to them.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을 뭘 의미하기 때문에? 건강. 자, 물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무슨 이유? 건강이야. 그래서 지난 디케이드가 몇 년이죠? 10년입니다. 지난 10년에, 10년 동안에 이렇게 해브라스 PP가 나왔어. 뭐뭐 해왔다라는 현재 완료. 옛날 10년 전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뒤져왔다. 아, 죽어왔다. 자, 뭐로부터 죽어왔대? 이게 해석이 물에서 태어나냐. 물에서 나온. 그래서 이거 한자로 수인성이야. 그러니까 물의 원인이 있느냐. 알았지? 자, 수인성 그런 질병으로부터 죽었는데 누구보다 누구보다 해보자 뭐뭐 이게 보다가 나오는 게 뭐가 비교급 있었습니다. 맞죠? 누구보다 도스 후 자 어떤 사람 아 피플이네요. 어떤 사람 2차 세계대전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보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알았어요? 물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슬프니? 그렇지? 자 물이라는 것은 또한 뭘 의미한다? 자 여기까지 뭔 얘기했어? 건강 얘기했고 이제 뭔 얘기하려는가? 시간 얘기하려는가?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중요해? 순서가 중요하고요. 이 문장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알았어요? 문장의 위치 중에서 올서가 들어갔으니까 또한 시간을 의미한다. 자 spend 시간 ing 또 나왔어요. 아우 저건 중학교 문법 아우 창피해. 아우 창피해. 근데도 몰라 우리 애들은 더 창피해. 자 사람들은 보낸다 40 이게 해봐 이게 뭐야 10억이야 10억 그러면 10억 100억 저거 나 임마 400억이야 또 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아유 내용이 그렇지 1년 맞죠? 오른쪽 해서 맞아 맞지? 네. 1년에 400억의 시간을 뭐 하는데 걷는데 뭐 하기 위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아프리카에서 만 언론이 뒤에 붙으면 뭐뭐 해서 만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알았지?
다음. 자, 추가적으로 더욱 인 에디션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뭐가 중요해 지금? 문장의 위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뭘 또 의미하는데? 자, 여기 들어갈 말이 뭐야? 이거는 교육이야. 아까는 뭐였지? 시간이고 이런 것도 빈간 생각하고 맨 처음엔 또 건강이었습니다. 건강, 시간, 마지막 하나가 바로 교육이야. 교육. 아까 들었잖아. 학교를 뭐 안 갔다잖아. 그지? 학교를 안 갔어. 그런 노래 아세요? 자, 깨끗한 물이라는 것이 도와준다. 뭐 하는데? 아이들 갖다 학교에다 유지시켜주는데. 자, 봐봐. 시간을 어떻게 쓰는 거? 덜 쓰는 거. 그치? 뭐 하는데? ing 나왔죠? 네. 물을 갖다 수집하는데 덜 쓰는 것. 또는, 화장실을 찾기 위해서. 그쵸? 요게 1번이고요. 요게 2번이야. 얘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 잘 봐야 돼. 요 spend 시간 ing인데 요거 or를 병렬이죠. 그죠? 1번 두 가지 하는데 시간을 덜 보내는 것이 뭘 의미한다? 데디어를 의미한다. 이런 데다 시간을 덜 보내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 보내는가? 수업에서. 됐죠? 자, 또 spend 시간 ing지. 그거는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고 여기 뭐가 찍혔기 때문에 컴마가 찍혔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분사구문으로 보는 게 선생님은 그렇게 볼게요. 학교 선생님은 그냥 스펜드 시간 ing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어차피 똑같아요. 더 많은 기회를 갖다가 만들어내면서 뭘 위해? 미래를 위해. 그래서 궁극적으로 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과 물을 미래를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까? 아이! 해브 피피네요. 뭔만 한 적 있냐? 기분 깊은 생각을 준 적 있냐? 어디에 너의 관계 누구랑 물에 그렇죠? 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해본 적 있냐라고 합니다. 네. 아 1학년 때 했던 게 나오네요. 이거 기억나? 이거 기억 안 나요? 이거 이거 지금 저거나 without 불러봐 without Before. 뭐야 또 except for 이거 내 시험지 나왔잖아. If it were not for 그 다음에 were it not for 해서 시작. 만약 뭣뭣이 없다면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빨리 적어. 적었어? 네. 이거 외워. 알았지? 네.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댔어 선생님이? Yes 쓰면 안 된다고. If it had not been for 쓰면 안 된다고. 얘는 뭐가 돼야 돼? 얘는 뭐고? 지금 이거 해석이 만약 얘는 가정법 과거고 얘는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야. 이거 쓰면 안 된다고. 정답 5번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수업했는데 그대로 나왔죠. 그쵸 바로 전날. 네. 자 물이 없다면 여기가 조동사의 과거형 쓰잖아. 이 가정법이 걸렸단 얘기야. 가정법 과거가 걸렸단 얘기야. 어떻게 너의 삶이 바뀌겠냐? Indeed가 뭐죠? 참으로입니다. 참으로. 참으로 가장 에센셜 필수적인 것들. 여기가 주어네요. 자 삶에서 뭐와 같은 물이나 공기 같은 이런 것들이 appear 뭐한다? 보인다야. 보인다. 알았죠? appear 플러스 형용사 다시 뭐라고 시작. appear 플러스 형용사. 뭔마하게 보인다 해서 부사 쓰고 싶은데 이 자리에 절대 부사 쓰면 안 됩니다. 이질리 쓰면 안 된다. 발표 하나 주겠습니다. 쉽게 보인다. 뭐하게? to get. 얻기에. 근데 이것이 아마도 자 why야. 이건 해석을 선생님 by 하면은 그래서 원마하다라고 해석 좀 하는 연습 좀 하라고. 방금 전에 수업했는데 여기서 또 쓰네요. 비코 여기 있다 비코즈 쓰지 말고 외워. 에이.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뭘지 모른다. 자, 뭐 하네? 자주 까먹을지 모른다. 뭐가? 걔네들이 뭐가 된다는 거? Very things that some people desperately struggle to have라고 하네요. 이렇게 가시고요. 니네 여기 특이하잖아. 더 베리 다음에 얘가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요. 네, 몰랐던 사람 알아두세요. 이게 바로 그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라고 해석하는 의미가 있어. 알았지? 사람들이 desperate, 필사적으로, 그쵸? 갑자기 흰색 분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또? 자, 필사적으로 뭐 하려고, 가시려고, struggle.
에스다야, 알았죠? 그것부터 하는 바로 그것들이라는 걸 갖다 우리가 종종 까먹는다. 뭐해서 너무 쉽게 보여서 얻기에, 알았죠? 자, 다음 보자. 루가란드 주위를 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너의 삶에서 봐봐. 또 나왔어, 알았지? 이거랑 똑같은 패턴입니다. 알았죠? 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우두, 밀쓰면 안 돼요. 자, completely 어떻게? 완전히 지금하고는 뭐 할 텐데? 다를 텐데? 하면서 끝납니다. 알았죠? 자, 수고했습니다. 빨리 가십시오.